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시청률 한번 대박 한번 찍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자, 여름방학 제 3탄입니다. 어메이징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대박 한번 찍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이돌. 아 뜨거워요. 2017년도에 가장 핫한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국민 프로듀서가 예. 뽑은 그분들입니다. 우리 101 중에 한 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중에 한 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의 뮤지컬로 한 우리 강다니엘! 아이, 좋아. 계속 이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박지훈!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름이 하성우. 오셨고요. 네. 한 분 한 분씩 제가 등장시켰는데 이번에는 각자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라이가님부터 네.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원에서 패션 센스 맡고 있는 외국인 거리보 막내 라이관입니다. 라이관님? 네네네. 지금 고향이 그럼 어디죠? 저 타이페이에서. 아, 왜? 아, 맞다. 타이페이. 어? 네. 쯔위! 네, 맞습니다. 쯔위 알아요? 쯔위 그쪽에서 유명했을 때 라이관님도 유명했죠? 여자는 쯔위, 남자는 라이관님. 네, 그렇게. 야, 역시 그래. 아, 역시. 솔직히. 타이페이는 남자는 라이관님, 여자는 쯔위였군요. 네.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옹성우 군. 네. 안녕하세요. 원원의 옹성우입니다. 홍성우 아니고 옹성우고요. 맞아요. 홍성우 아니고 옹성우고요. 옹성우 아니고 옹성우고요. 옹성운 아니고 옹성우입니다. 네. 굉장히 그런 걸로 네.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네, 그 살아오면서 한 23년 살아오면서 네. 그런 일들이 오해 많이 받죠. 그리고 별명이 학교다닐 때 옹해야 뭐 이런 느낌. 네, 옹달샘, 옹박, 옹. 옹이 들어간 거는 다 있었고요. 우리 성우 군은 뭐 맡고 있어요? 그러면 원어원에서? 저는 원어원에서 비주얼. 네. 비주얼? 뭐 개그, 비주얼. 개그? 여러 가지 다. 다방면을 맡고 있다. 네. 기대할게요. 오늘 저 개인기 한 300개 부탁드릴게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우리 박지훈 군. 네. 안녕하세요. 네, 원어원의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19살 박지훈입니다. 지훈 군. 네. 윙크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윙크. 아, 얼마나 연습했을까? 저렇게 하라고. 네, 아. 보통 우리 윙크가 두 개가 다 안기는데. 잘 봤어요? 다음 소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막내 이대입니다. 아, 그거 알아요? 샵 동생들이에요. 아, 저 같은 샵자네요. 같은 샵자네요. 아니, 근데 오늘... 샵에도 아침부터 팬들이 와 있더라고요. 오늘 어. 기분이 안 좋아요. 대희야. 어, 조용히 해. 왜요? 뭐 기분이 안 좋아? 걸그룹이 며칠 동안 안 나왔다고. 아니, 워너원 나오는데 걸그룹이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랬다고요?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죽었다 됐어. 자 다음 다음 아니 메이크업 킬러 메이크업 킬러라고 원래 농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야 너 진짜 캐릭터 잘 잡았다. 너 박쥐다 너. 아니 영수 박쥐다 너. 아니 영수 박쥐. 네? 아 미안하다. 저기 딴 줄 닦아주네. 오케이, 저희 잘 왔어요.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원의 소두, 배진영입니다. 아, 작네. 진짜 작다. 요소비만 한 것 같은데? 다 있죠? 네, 다 있, 눈곱이 다 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작냐? 와, 너무 작다, 얼굴이. 자, 다음, 우리 강다니엘.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너원의 강다니엘이고요. 부산 사람입니다. 와. 네, 그리고 피지컬과 웃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왜 피지컬 왕이에요? 네? 아, 이게 플러스 처음에만 해서 네. 어깨 제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깨 깜빡이 아, 어깨 딱 벌어진 느낌 있네. 이렇게 딱 솟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리더. 네. 네, 안녕하세요. 워너원에서 이것저것을 맡고 있는 윤지성입니다. 필요한 친구들이죠. 아, 리더 그래도 확실한 타이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작동산이 다 이제 제가 하고 있고요. 네. 아,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이것저것 중에 제일 탑을 꼽는다면 뭐 어떤 걸 막? 일단 얘들아 모여봐. 아~ 사실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일단 모여봐. 아니면 11명이니까 일단 모여야 되거든요. 예, 예, 지금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에 구름이. 네. 안녕하세요. 원원의 작은 거인 하성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작은 거인이에요? 어, 사실 작지만, 네. 아, 작지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작지 않은데요? 그치만 이제. 작아 보일 뿐. 네, 이제 않아요. 그 모든 면에서 이제 크게 보인다라고 이제.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재한군. 네. 안녕하세요. 어, 메인 보컬, 메인 비주얼, 메인 래퍼, 메인 댄서, 메인 패셔니스타. 네, 모든 메인을 맡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아이, 좀 약간 고수한테 느낌이. 어, 재한군. 메인 보컬에. 랩에. 메인 비주얼에. 진짜 제대로 된 이것저것이네요. 다른 분들 다 인정하십니까? 선생님. 약간 메인. 선생님. 약간 메인. 선생님이라고. 메인 허원입니다. 메인 허원. 메인 허원. 원래 디스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예능인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근데 진짜 다 잘해요. 자, 다음 우중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서울 사람 박우준입니다. 아, 왜 서울 사람이에요? 네, 아 저는 이제 서울 말을 잘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다른 멤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아, 안 왔나 봐요. 고향은 네, 고향이 어딘데요? 저 부산입니다. 어, 근데 왜 와서 잘하는데요? 부산 사람인데 네. 잘하네요. 와요. 누가 가장 많이 놀렸어요? 네, 사투리 쓴다고. 성호 형이요. 성호? 어? 성호? 왜 자꾸 이렇게 우진을 놀려요? 어, 따라할 수 있어요. 그 말투까지 따라해보면은 네. 정확히 서울말과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인사를 하면 우진군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원래 우진이라고 생각하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진이에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역시 메인 개그 담당이네요. 네. 네. 자, 다음 우리. 네. 민현이. 네. 안녕하세요.
원어원의 황갈량 황민현입니다. 아, 황갈량. 아, 왜 황갈량이에요? 제가 그 프로듀스 원어원에서 네. 초반에 네. 이제 팀을 정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다니엘이랑 재환이랑 다 조고 이때까지는 아직 이슈가 안 된 멤버였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팀에 뽑아가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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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원 됐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없었으면 그냥 나 아니었으면 얘네 그냥 아니 조금의 도움을 줬다. 야, 그 조금의 도움이,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애들을 시켰다. 나 황민현이가 스타 만들었다. 나야말로 진정 스타 메이커다. 이런 얘기죠. 아, 그래. 어? 인정? 인정? 인증? 아, 근데 강단의 웅성우 등재한 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황민영 군이 나를 데뷔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제가 아니, 데뷔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야, 홍성우 군도 결국은 황민영 때문에 됐다.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제2의 아버지다. 네, 저를 낳아주신 분. 아, 낳아주신 분은 친구지만 길러주신 분은 황민영입니다. 원어원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 재환 군도 역시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종교 있습니까? 네. 종교 뭡니까? 저 황민영입니다. 아, 아, 진짜 우리 황민현 씨와 함께 하는 이 주간에도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어원이 뭐 아직만 뭐 데뷔와 동시에 뭐 어마어마한 CF를 찍고 있습니다. 뭐 맥주, 로봇, 제과, 화장품 CF 등.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예. 아, 그리고 팬들이 가장 올여름에 원하는 CF가 워터파크 CF. 사실 그 가장 핫한 단어는 분들만 찍을 수 있는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워터파크 CF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우와. 여기서 워터파크 광고 CF를 한번 찍어보도록 여기서 워터파크 광고 CF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CG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방송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CG 엄청 돈 많이 드는 거 알죠? 네네. 원어원에 다 때려붙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헤엄쳐도 되겠니? 우리 라이가님부터 네. 여기가 수족관이라 아 수족관이야. 여기야? 수족관이야. 라이가님부터 포즈 하나 하고 카메라 거야? 보고 영어, 영어로 해도 돼요. 시작! 시작! 오, 오, 오. 힘 안 좋은 것 같아요. Can I swing in your heart? 아~ Can I swing in your heart? 아~ 야, 이거 미국, 야, 미국 워터파크다, 이거. 지금 리즈니라 그리니, 되게 좋아. 지금 난리 났어요, 시청자분들이. 예! 예! 우리 형 시즌도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제 성어풀 한번 가야죠. 성어풀 가야죠. 성어풀 가야죠. 성어풀. 성어풀. 시즌을 기가 막혀 넣어줘. 자, 개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어원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메인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어원성 군. 원어원의 메인 개그, 원어원의 유재석. 원어원의 유재석. 원어원의 유재석. 긴장을 너무 하다. 엄청 웃기겠지? 네. 네? 아직 생각이 많죠? 아직 타이밍이 그러니까 지금. 자, 원어원의 유재석, 강호동, 신종엽. 진짜 많이. 홍성우 분의 도전입니다. 예, 시작. 수익했다. 수익했다. 하핑, 하핑 됐어. 아, 수익했다. 우와! 멘트, 멘트, 멘트. 우리 마음속에서. 아, 사탄, 사탄. 헤엄쳐도 되겠니? 해놨어. 아주 좋아. 야, 이제 빠삐니 같기 때문에 네. 점점 이제 뭔가 아, 마지막에 뭐가 하나씩 더 웃어야 되거든요. 아, 마지막에 뭐가 하나씩 더 웃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마지막은 황민은 있잖아요. 네. 마지막은 황민은 있잖아요. 황민은 있잖아요. 그럼요. 자, 우리 시흥군부터 갑시다. 자, 시흥군. 링크물.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네 마음속에서 헤엄쳐도 되겠네. 오.
역시 귀여운 분, 윙크보이답습니다. 아, 여기서 상당히 귀엽게 잘하네. 자, 우리 소두 배진영 군. 네. 아, 점점 부담감이. 자, 갑니다. 시작.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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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 괜찮아. 아, 저. 이 마음속에서 헤어줘도 되겠니? 이 마음속에서 헤어줘도 되겠니? 역시 나야! 이런 느낌이야. 뭘 해도 난 대충이야. 자, 이게야. 워터파크의 주인공. 예. 피지컬 1. 강사진. 예, 예. 자, 부담 좀 주십시오. 갑니다. 네, 시작. 맞네, 많이 잡았어. 이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나?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나? 이상적이다. 반대로! 반대로! 가지라! 부산 워터파크는 오늘 간다 얘기다. 싹 다 가지라. 자, 다음에 메인 101 래퍼. 자, 메인 101 래퍼. 그리고 와. 보컬. 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완벽한 남자. 헌재왕. 헌재왕. 아, 벌써. 이거 버플레이 아닙니까? 하면 되나요? 아, 시작. 네. 아, 별로. 워터파크에서 내용 잘 안. 네 마음에서 헤엄칠래. 네 마음에서 헤엄칠래. 그래. 파이팅. 헤엄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메인으로서 어떻게 좀 만족스럽습니까? 네, 좀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진짜 메인 호세네요. 메인 호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자, 우리 우진 군 가겠습니다. 아, 할 게 없네. 자, 우리 경남권 워터파크를 노리는. 네. 혹시 대사를 바꿔도 아, 됩니다, 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수영장 하나만 더 있으세요? 네, 아, 수영장. 어떻게 큰 동아리는 해야 하는데. 깊고 넓은 거? 아. 키즈풀, 키즈풀? 라지. 자그마나. 자그마나. 오케이. 시작. 이 마음에 빠져버렸잖아. 이 마음에 빠져버렸잖아. 지금 이제 황민영 군만 제끼면 될 거야, 이거. 하지만, 원어원의 아버지. 안 돼요? 네. 민현이, 뭐, 준비됐잖아요? 맞아요.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민영 군입니다. 네. 홍성우, 강다니엘, 김지한을 대비시킨 원어원의 아버지, 원어원의 비선 실세, 원어원의 황제, 원어원의 아버지, 황민영, 그의 워터파크 CF가 간다. 시작. 어, 뭐야. 어떡해. 어떡해. 네 마음속에서 헤엄쳐도 되겠니? 뭐한 거야? 네 마음속에서 헤엄쳐도 되겠니? 뭐한 거야? 아니 이게 저희는 원어원이니까 11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그란 친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11명이 못하는데. 아 진짜요? 이상한 거 봐봐요. 지금 여기저기서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 저게 황민현이야? 글들이 되게 많아서 저번 강다니엘 방금 이랬잖아요. 김지환 얼마나 신박한 표정이 됐나? 지환아 너 존경 뭐라고? 저 황민현입니다. 야 황민인데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네, 자 황민현 갑니다. 하지만 할 때 손목 봐. 계속 표정 봐. 손목을 보자. 손목을 보자.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황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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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10년 타임! 이 마음속에서 사용해도 되겠니? 스타일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뽐뿌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박한 모터 카페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CG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방송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깜짝을 내가 이런 스프를 찍은 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 자, 이 밖에도 수많은 팬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모아봤거든요. 네. 네, 대세입니다, 진짜 우리 101이. 일명 101 욕을 해주길 바래. 코너입니다. 먼저, 화제 시그니처 포즈, 박지훈의 내 마음속의 저장과 강다니엘의 허벅지 쓰기 춤을 다른 멤버들 버전도 보고 싶다라고. 네. 일단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지훈 군의 내 마음속의 저장, 그리고 강다니엘의 허벅지 쓰기 춤. 국민 프로듀서인데, 내 마음속의 저장, 저장. 내 마음속의 저장. 춤이? 내 마음속의 저장. 야, 아이고. 저장, 야. 저장. 역시 강단이에요. 야, 저거 숨어 선수예요. 내 마음속에 저장을 했습니다. 예, 예. 자, 원제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지훈 군의 내 마음속에 저장. 네.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둘, 셋.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아, 잘 귀여워. 아, 자, 릴레이로 갑니다. 네. 릴레이요? 릴레이로. 네. 릴레이요? 릴레이로. 네, 잘해야죠. 자, 라이언님부터 내 마음속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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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부탁드릴게요. 네. 자, 내 원업을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도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마음속에 저장. 마음속에 저장. 처자가 아니라요. 미안한데 내 마음속에 처자 이게 아니라 저장이에요. 저장. 네. 이게 저장. 네. 네. 처자가 아니라 처자이 아니에요. 네. 저장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처자. 시작. 내 마음속에 처장. 네.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초장. 초장이라고요. 초장 안 됩니다. 초장 안 돼요. 저장 안 됩니다. 저장. 강단이 약간 무슨 발음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운 건 어때요? 저장. 저장 가야 돼요. 여러분, 시작.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또장.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또장. 안 됩니다. 저 너무 가요. 아니,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거라고 했겠지. 대입은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귀엽게 하려고. 내 마음속에 똥똥. 이렇게 하지. 하지. 다 하지. 아, 다 하지. 다 하지. 짜장짜장. 네, 시작. 내 마음속에 저장. 예, 누가 들어도 저장입니다. 예, 예. 바로 저장. 자, 우리 성부. 장군. 내 마음속에 저장. 아, 진짜 그대로 해버렸네요. 아니, 초장 다 좋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제. 아니 아까 저장 발음 확실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오케이. 아. 자, 우리 지향구. 자, 기대됩니다. 101의 메인 래퍼 포커스 댄스. 자, 갑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초장. 내 마음속에 초장. 한번 이렇게 되면 또 민현이가 아, 마지막 데뷔를 때 당신이 되겠죠. 왜냐면 제왕군을 데뷔시킨 민현군인데 제왕군이 이렇게 잘했죠. 그럼. 자, 우진군 시작. 내 마음속에 저장. 괜찮아요. 역시 우진군만의 네. 색깔을 잘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현이 보면 되잖아. 네. 아. 마지막 도전입니다. 갑니다. 뭐 하는 거야? 갑니다. 뭐 하는 거야?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 해내겠지. 아,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해낼 거야. 미윤이라면 뭐든 다 잘할 거야. 네, 고맙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죄송하겠습니다. 뭐 점점 나아지겠죠? 그럼 여기 첫 소리 왜 부릅니까? 네. 네. 아, 자, 그리고 허벅지 쓰기 춤. 먼저 나와야지, 먼저 나와야지. 음악도 있답니다, 음악도. 자켓을 젖히면서 네. 이렇게 몸을 무릎 이동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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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당기는 좀 아 예. 그러면 이거 좀 약합니까? 아 이거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너무 선정적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룡부터 갈게요. 아, 황룡부터 갈게요. 아, 부상감 부상감을 가져가지고 네, 앞으로 국가가 계속 말릴까봐 부상감 때문에 네. 자 그만 주세요. 아, 네. 잘 땡긴다 이거. 처음이 아니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편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무진공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 이것저것을 맡고 있죠? 음악 주세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적당합니다. 자, 백명합니다. 혹시나 앞에서 대진영 같은 걸 했으면 어땠을까요? 되게 초조했겠죠? 네, 전 진짜 좋은 기분일 것 같아요. 좋은 기분일 것 같아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음악 주세요! 아, 이게 고깃집에 됐나 보죠? 쌈 싸서 넣고. 아, 좋았어요. 자, 지웅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야, 웨이브 좋네. 귀엽지만 않네, 아주. 네, 그렇습니다. 섹시해. 잘했어요. 자, 우리 101의 유재석, 101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송중근입니다. 예능왕, 예능왕. 네. 자, 101의 예능왕.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시청자분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원했던 겁니다. 나연아. 이배속 좀 해달라고. 나연아. 이배속 좀 해달라고. 이배속 댄스로 보고 싶다고. 완전체로. 이배속 댄스를 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세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도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막, 해도 막상 해보면 잘할 거 알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호
완전체 나야나 2배속 버전 갑니다. 여러분들 저장할 준비하십시오. 저장합니다. 방송국에서 만나면 인사 휴일장 뷔페 어 인사 휴일장 뷔페 어 제가 그런 거는 괜찮다 그쪽 회사에서 해야 되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막방입니다 막방 하려고 아 지금 가랑에 치킨 족발 음료수 지금 새벽 1시나 치킨 족발 제일 잘 시켜 치킨이랑 족발이요 그러면 첫 번에 성공한 분 3개 다 드리겠습니다. 3개 다 드리겠습니다. 치킨, 족발, 음료수까지 시작. 틀리면 네. 저 식품 하나씩 음식들 하나씩 갈게요. 어. 네?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지 마세요, 이제. 자, 랜덤 플레이스 갑니다. 갑니다. 고마. 나 떨고 있니? 주세요.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곱 명만 하는 거예요. 그럼 단일이 들렸다. 네. 단일을 그냥 단일 여기서 혼자 흥행경호사 하던 거예요. 근데 내 자리를 뺏었어. 아 그거 말하면 안 되죠. 아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내 자리를 뺏었어. 아 그거 말하면 안 되죠. 아 아니다. 아니에요. 원래 8인조라고 자기 미션 곡만 마르차 맞춰봐요. 틀린 게 아니라 원래 좀 프리스타일 댄스 해요. 니라 원래 좀 프리스타일 댄스 해요. 이거 이게 원래 이 곡을 한 친구들만 하는 건데 니 없어요 원래. 아 근데 없어야 되는데. 아 저녁은 오신 거예요. 아, 야 역시 진영이가 순수하네. 야 역시 진영이가 순수하네. 그게 아니라 진영이 형 랩어 아니어서 몰라요. 에? 아 근데 아, 왜 화가 났니? 수빈 형 되게 무서웠어. 너무 박차고 나오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끝났어. 대기야 이미 다 끝났어. 아 진영이 아 우리 진영 군의 양심 고백에 이어서 아 안타깝게도 아 하나를 빼야 됩니다. 빼자. 치킨 족발 음료수. 음료수. 이 상태로 이렇게 목마른데? 네 물 있어요. 네. 치킨 사놔야 돼요. 치킨 있어요. 치킨 있어요. 치킨이다. 잘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았다. 우리 생각보다 잘 웃어 지금. 여러분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똑같아요. 아 밀어 봐.
저 양심 고백하면. 아, 괜찮지. 고백해. 누가 맞냐고. 아, 누가 더 많지? 유재하고 지성이가 너무? 나는 솔직히 지성이가 좀 아까 계속 노래 밟히더라고. 많이 틀리더라고. 아니, 눈에 들어오고 하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노래할 때 모습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나와. 이건 유재하고 지성이 틀린 건 확연히 탁 티가 나. 네가 얘기해줘라, 솔직히. 우리 학생들도 보는 프로라 정직하게 가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거 팬분들 다 비교해봅니다. 워너비 형은 이거 맞죠? 네. 워너비 형은 이거 맞죠? 네. 네. 맞다네요. 자, 우리 뭘 뺄까요? 자, 치킨 내가 봤을 때 치킨 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아니요, 치킨 아니. 뼈를 빼서 순살로 먹는 건 안 돼요. 괜찮다. 이야, 막 떼굴. 뼈를 빼서 순살만 먹는 걸로. 자, 치킨 족발 하나 드세요. 땡스. 자, 거수해볼게요. 손 들어볼게요. 난 치킨 먹고 싶다. 하나, 둘, 셋. 아, 치킨을 포기하지 않겠다. 치는 힘을 걸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또 이거 하면, 이거 틀리면 없어요? 이게 틀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안 틀릴 거야. 안 물어봐서. 확실하니? 자, 꼭 치는 힘 드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음악 주세요! 자, 우리 101 윤지성부터 네. 우리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꼽는 매력 포인트가 눈 목젖? 이게 목젖? 목젖이 이렇게 커요. 아담 쎄. 네, 제가 모형도 하트 모양이에요. 진짜요? 하트? 하트? 봐봐요, 하트. 봐봐. 이렇게 하트 남자. 그 정도 아니야. 목젖이 모델하지. 우리 안 잡혀요, 목젖이. 우리 캠핑이라고. 근데, 그러면 라이간니는 본인이 뽑는 가장 매력 포인트는 어딘가요? 전 눈빛이. 눈빛. 아, 언니, 예쁜 눈빛 한번 쏴주세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눈두덩이, 여러분, 애교 스타일이 됐어가지고. 눈빛이 무진구는 본인의
선생님 매력 포인트 어딥니까? 저는 덧니. 어? 덧니가 있네요. 덧니가 있네. 어, 한쪽만 있네요. 네, 한쪽만 덧니가 있습니다. 아, 교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잘안 될 것 같아요. 네, 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덧니가 되게 귀엽게 났어요. 네. 보이니까. 자, 다음. 아, 개인기 자판기로 좀 소문나 있습니다. 아, 네. 누르면 나와요. 아, 그럼. 아, 누르면 나와요? 아, 근데 이게 본인의 생각에 따른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진짜 주변에서, 야, 이거 똑같다라고 하는. 이거 밀고 나가. 본인 티셔츠입니다. 아, 본인. 위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20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원래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실험적인 것도 뭐 한 몇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개만 줄인 거죠, 지금. 그쵸. 잘할 수 있는 것만 20개. 네. 저희가 60초 동안. 아. 원샷으로. 개인기를 안 끊고. 아. 윤지성 군의 시간만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군의 시간만을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그게 이제 프로듀스 원어나운서 제가 적은 건데, 네. 그때 살려고 이거 좀 털었어요. 만약에 60분 동안 듣고 기억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살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완전히 그거 쏙가내줄게요. 얘기해줄게요. 네. 그러면은 몇 개 한번 때려볼까요? 준비. 시작! 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어이가. 아, 기소하세요.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아, 그 영인에서 그 고구마 먹고 맛있다. 고구마 호박이요?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엄마. 호박 고구마. 아, 그 호구마요? 호구마가 아니라 어머니. 호박, 호박, 호구마!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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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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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 시간 말라. 문제 20분. 안 들었어요? 긴장하는 거 없어요? 뭐지, 뭐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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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뱀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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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을구. 대단히요? 뱀을구, 뱀을구요?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요? 메뚜기. 자,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사실인데. 제일 처음에 유아인이었죠? 네. 그 다음 또 뭐예요? 뽁뽁뽁, 이거 뭐였죠? 그건 이제 닭인데 닭이 그냥 오면 재미없어요. 네. 감기 걸린 닭. 아. 뽁뽁뽁뽁, 어, 몇 개 보십니까? 저는 메뚜기 장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뱀을구. 네, 방금 했죠, 메뚜기. 네. 아, 누가 봐도 뱀을구예요. 네. 메뚜기. 메뚜기. 아, 누가 봐도 메뚜기. 네. 혹시 저희가 그랬다고 해서 다른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 책임 못 집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개인기 있습니까? 성우 있어요? 네. 아, 미스터. 네. 오케이. 매드클라운 선배님. 어, 매드클라운? 까랑까랑 면도칼렙. 네, 면도칼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시작. 요! 요! 이건 네 뒷구멍에 때려박는 랩! 이건 네 뒷구멍에 때려박는 랩! 강강력, 중강력! 야! 아, 개인기 넣어줘야 되는데. 좀 더 적어드릴게요. 매드클라운, 뒷구멍에 때려박는 랩. 아, 우리 성공문이 또 많아요, 개인기가? 아, 장거인. 아, 저는 에코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에코? 에코? 네, 제가 짧게 노래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나나나나, 자자자자나나. 아,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 낡은 따다디따다, 대노노노, 따다다다다. 저 죄송한데, 여기 와서. 저희가 안 들려가지고, 개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일로 와봐, 마이크로 좀 나가니까, 일로 와봐. 진짜 저희가 안 들려가지고. 안 들려갖고. 이게 진짜 개인기인지 아닌지를. 형, 우리 안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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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쟁소리를 듣고
제 눈빛이 너무 진지해. 오노원은 임재석이야. 제가 노래했구나. 야, 지금 윤지성 타임인데 옹성우가 다 잡아먹네. 아, 윤지성 선생님 되게 초조해 보이는데 지금. 개인기는 옹성우네요. 개인기는 옹성우군으로. 개인기는 옹성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가겠습니다. 강다니엘. 많다. 강다니엘. 많습니다. 자, 뭐 매력 포인트 눈웃음. 그렇죠. 웃음 장벽이 낮아 별일 아니어도 웃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잘 웃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짤방이 맨날 웃는 거 엄청 많이 들어다녀요, 짤방이. 잘 웃어요. 아무 얘기나 해도 잘 웃는다. 네.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에서 웃는데. 대단한 주택담보대출. 아, 그것도 웃네. 아, 이제 시사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 자, 우리 그 강다니엘이 이분? 네, 아, 원래 뷰보이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꽤 높고. 아, 막 이거 막 이런 거 좀 보고 이런 게 이런 아, 노자! 나이키 막 이런 거. 이번 아니에. 뭘 출신이에. 부산에서 이게 부산에서 뷰보이 강대현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명 있지 않았어요? 뷰보이 뭐 리키라든가 이런 거. 뷰보이 예명. 뷰보이 예명. 플렉이라고. 플렉? 네, 플렉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엠비스리파의 확장자며. 네? 고음질, 고음질. 고음질. 아, 비보이 고음질. 네. 요, 지금부터 비보이 고음질! 해봐, 해봐. 아, 현대무용도 해요? 현대무용 전공을 했어요. 야, 그러면 비보이에서 현대무용으로 이어서 갈 수 있습니까? 괜찮네요. 이어서요? 예. 아, 네.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맞게. 네. 네.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이게 왜 오노?